안녕하세요. 어제도 우리도 파스 강동원입니다. 지금 시승 행사를 통해 볼보 C40 리차지 전기차를 타고 있고요. 이 짧은 영상에서는 이 차량의 가속력 제로백을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. 제원상 이 차의 가속력은 정지에서 시속 100km에 이르는데 4.7초. 실제로 어느 정도 빠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안전이 확보되는 선에서 가속을 해볼게요. 주변에 차량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출발하겠습니다. 우와! 순간 어지러웠어요, 지금. 우와! 어지러워. 기존 XC40과 비교해서 아주 조용하거나 이러진 않아요.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기존 XC40도 소음에 관해서는 괜찮은 차였다는 증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. 전반적으로 봤을 때 풍절음이라든지 차 밑에서 올라오는 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정직한 편이고요. 엔진 소음, 기존의 XC40 같은 경우에 앞쪽에서 엔진 소음이 살짝 올라왔는데 이게 안 들린다는 점, 이 정도가 차이예요. 전기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용해야 되죠.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전기차라고 해서 정말 조용하고 정말 부드러우면 이거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될 수도 있어요.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주행 느낌은 전달해야 되는데 특히나 이 C40 리차저 같은 경우엔 모체가 됐던 XC40 B5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 주행 질감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 격차가 크지 않고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점에서 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. 이상으로 C40 리차지 시승 행사를 통해서 간단하게 주행 성능을 살펴봤습니다. 이 영상에서는 실내 편의사항 등이 빠져 있는데요. 이 부분은 또 한 번의 시승을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어제도 우리도 파스 강동훈이었고요. 영상 내용 짧지만 흥미롭고 도움 되셨다면 공감, 다음 컨텐츠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.